안녕하십니까, 김학도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바퀴입니다. 자, 각각 다른 크기, 각각 다른 모양의 바퀴 속에 오늘의 추적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거리를 바퀴 열풍으로 몰고 왔다. 오늘의 추적 아이디어는 바로 인라인 스케이트, 즉 일제 롤러 스케이트다. 쉽고 재밌게 탈 수 있으면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행바람을 타고 있다. 전국 500여 개의 동호회의 동호인만 해도 20여만 명. 일상생활기구로 바뀐 인라인 스케이트의 매력은 무엇일까? 너무 잘 탄다. 자유롭잖아. 스피디요. 땀 흘리는 그 기분이 좋은 거죠. 하루에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다 날아가죠, 타는 순간에.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인 인라인 스케이트. 최초의 인라인 스케이트는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스콧과 브리넌 올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창 롤러 스케이트가 붐을 일으켰던 1980년대. 자, 이 미국의 두 선수는요, 아이스 스케이트와 흡사한 아주 오래된 고물 인라인 스케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직접 브레이크에 가죽을 묻히고, 그리고 폴리우레탄 바퀴를 달고 하키 부츠를 이렇게 달아서 흡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롤러 스케이트의 혁명을 가져온 인라인 스케이트. 스콧과 브레넌 올슨에 의해 만들어진 현대 인라인 스케이트는 연간 400여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여 원을 벌어들이는 히트 상품. 그런데요, 이 인라인 스케이트 전에 80년대 롤러 스케이트 기억나십니까? 바퀴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맞나? 실물. 자, 아, 이게 바로 나옵니다. 실물. 네. 자, 바퀴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네 개가 달린 롤러 스케이트. 1980년대쯤에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그런 스케이트인데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만남의 장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댄스 맛도 듣고 데이트까지 즐겼던 그 시절. 롤러스케이트야말로 70,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에게는 필수품이었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탔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일제 때 오게 링크장이 만들어지고 빙상 선수들의 여름 연습용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 롤러스케이트. 하지만 1930년대 미국에서는 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롤러 더비 경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렇다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롤러스케이트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가구 공장 외포원인 플림턴은 지긋지긋한 신경통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아유, 죽긴 왜 죽어요. 당신 운동 부족이에요. 매일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골골 대죠. 내가 뭘. 그리고 운동 맨날 하잖아. 당신이 무슨 운동을 해요? 숨지. 뭔데? 아유, 죽긴 뭐가 추워요. 여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바람 좀 쐬요. 알았어. 아니, 도대체 이월에 밖에서 뭐 하란 얘기야? 몸이 허약해질 만큼 허약해진 플립니다. 움직이기조차 싫어하는 그에겐 마땅한 운동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벗어나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누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병원이고 싶어.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도. 되게 재밌겠다. 뭘 봤길래? 플림턴이 무척 재밌겠다고 생각한 운동은 바로 아이스 스케이팅. 호기심이 시작한 나 홀로 스케이트 타기는 플림턴의 온몸을 멍들게 했고. 하지만 스케이팅에 푹 빠져버린 플림턴.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해 스케이트를 멈추지 않았는데. 하지만 얼음이 녹고 따뜻한 봄이 되면서 더 이상 스케이트를 탈 수 없었던 플림턴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스케이트 참 재밌었는데, 근데 봄에는 더 이상 못한다면 어쩌지?
그때 플림튼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장난감에 달린 바퀴. 부럽습니다. 1863년 제임스 레논드 플림튼이 만든 롤러스케이트는요, 지금 현대의 롤러스케이트와 가장 흡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스케이트 날에 장난감 바퀴를 합쳐서 롤러스케이트를 발명한 제임스 플림튼. 두 쌍의 네 개의 바퀴로 만들어진 이 롤러스케이트는 당시 가격 $3로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 사계절 내내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는 욕망이 만들어낸 롤러스케이트. 하지만 제임스 플림튼이 발명하기 전에도 과연 바퀴 네 개의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지만 여기서 잠깐! 1823년 구두 밑바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바퀴가 달린 볼리토라고 불리우는 스케이트가 영국 런던에 있었습니다. 다섯 개의 바퀴를 일렬로 고정시킨 인라인 스케이트 볼리토. 그렇다면 최초의 특허 제품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1819년 프랑스 파리 디자이너 앤 베티 브레는 나무 발판에 가죽끈으로 바퀴 세 개를 연결해 만든 스케이트로 특허를 땄다. 바퀴가 딱딱해 조작하기 힘들었던 이 최초의 특허 상품의 모양은 바로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의 원조 바퀴 신발을 탔던 사람은 가면 모델? 늘 이벤트 벌이기를 좋아했던 요셉 머리. 이번엔 뭘 입고 나가지? 해골조. 에이 아니야 아니야. 너 많이 했잖아. 오미오.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너무 흔하잖아. 공주? 에이 아니지. 여장을 할 수는 없잖아. 대체 뭘 입고 나가지? 아 고민이네. 아 요새 나 안장이 좀 이상해. 영 탈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아이 그럼 진짜 오지 그랬어. 내가 봐주지. 어? 야! 아이고, 내가 다 고쳤네. 아, 고맙네. 그 내가 먼저 실험을 해볼 테니 그 자네가 뒤에 타게. 그래, 그래, 그래. 엉뚱한 상상력과 손재주로 악기 제작과 기계 만드는 것에 능숙했던 요셉. 친구들은 항상 고장난 물건이 생기면 만물박사 요셉 멀리를 찾곤 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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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헤이야, 이대로 세상까지 가는 거야. 그래, 가자, 가자. 바퀴를 외친 엉뚱한 발명가 요셉 멀린의 가장 무도의 복장은 과연? 어 요셉, 아니 조나단, 그래 오늘 자네 컨셉은 뭔가? 나? 닭이야. 하, 닭인가? 닭치게. 아유 미안하네. 자네 오늘 컨셉은 그럼 바이올린 연주자인가? 아. 바이올린 연주자도 그냥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바이올린 연주자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멋진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뭐야, 야. 야! 오호! 멋진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난장판이 돼서 망신을 당하고 마는군요. 하지만 이렇게 기발하고 엉뚱한 아이디어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롤러스케이트와 인라인 스케이트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최초로 바퀴 신발을 탄 사람으로 공인받은 요셉 멀리. 그가 만든 바퀴 달린 신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인라인 스케이트에 가깝다 추정된다는데
무도회장에서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보여주고자 했던 한 발명가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즉 일제용 롤러스케이트가 탄생한 것이다. 스케이트보다 인라인 스케이트가 먼저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릴 때 주판 발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아, 그걸로 많이 이용했어요 주판을? 네, 주판 잘 나가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데서 또 어차피 원리를 그렇죠. 이용하는 거. 유레카 박사님 겸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유레카 박사님. 예. 자, 여러분들 이거 바퀴 이거 너무 간단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네. 그 바퀴는 그 기계의 역사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찰력이 아주 적어가지고 무거운 물질을 옮길 수 있었거든요. 이거 사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바퀴는 기계의 역사에서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바퀴는 언제까지 시작됐냐면은 기원전 3500년 전에 수메르에 보면은 그림 문자에 바퀴 달린 썰매가 있습니다. 네, 그 썰매가 나왔죠? 그럼 제가 바퀴 달린 스케이트도 아마 상당히 일찍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1700년경인가? 누가 아마 실패를 달고 달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바퀴가 엄청난 그 간단하지만 엄청난 발명품이라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실패를 따랐군요. 실패.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느낌 좋아하네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데요. 네. 네. 실패입니다, 이거. 네. 일본에서는 건물을 바퀴를 이용해서 옮긴대요. 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그렇죠. 네. 건물을 옮기는 그대로 그 건물을 그대로 옆으로 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렇죠. 바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고요. 네. 또 발명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그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지만 그렇죠. 작은 발상의 전환이 우리의 그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럼요. 오늘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것이 바로 또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발명천하면서 네. 대박 아이템을 찾아다니는데 네. 너무너무 일본에서 만든 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좀 발명을 해서 예. 우리가 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좀 배워서 가는 그런 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 내일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오늘 좋은 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아는 그 외국 속담 중에 네. 하나. 늘 방송에 나오면 하는 용어인데 네. 항상 이 바퀴도 이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사실 톱니바퀴가 있다고 안 보이는 톱니바퀴 있어요. 이걸 계속 회전시켜서 그게 발견천하 만드는 거네요. 유레카. 네. 그래서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적으세요. 네. 네. Rolling stones get on moss.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고인물은 썩는다. 이야. Yeah. 아니 굴러가는 얘기라 내가 속보였다고 그래. 어쨌든 두 남매가 아주 참 어울리고 네. 아빠와 딸이죠. 안녕하십니까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예. 네. 발견차나 유레카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